가상화폐 시장에 주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함께 묶어서 그냥 김치 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을 투자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많이 없으실 겁니다. 예, 젊은 분들은 많이 하는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 이제 돈을 일단 넣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른 투자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상화폐는 수익률이 워낙 높거나 낮기 때문에 뭐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이런 게 예사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체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투자 세계에서도 첫걸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를 만든 사람들은 웬만해가 여러분들 그 성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개별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들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소위 상장 지수 펀드와 같이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데 그게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걸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첫걸음이라는 것이. 이 코인 투자 가상화폐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많은 투자입니다. 그 대신에 만일 잘 되면은 투자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게 이 가상화폐 시장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다른 주식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하기가 힘든 것이 수익률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코인 600개 종목이 상장 폐지 심사를 받는데요. 7월 19일부터 아마 이제 가상화폐 보호법이 아마 발효가 됩니다. 이 김치 코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뭐 코인 투자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데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연구를 해온 사람이니까 글을 써온 사람이니까 이게 자기가 아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도 공부를 해보면 아 코인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거는 좀 안정적이겠구나. 이거는 좀 위험하겠구나. 그걸 금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거래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은 모두 다 6개월 터울로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3개월 터울로 한 번씩 상장 유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일부 거래소는 국내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이른바 김치코인이 다수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있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예, 김치코인 가운데 일부 종목들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조선일보가 아주 크게 다룬 겁니다. 그 조선일보가 여러분 이렇게 다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한국에 한 650만 명으로 정권 투자자보다 좀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상투표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가상자산 그래서 20곳이네요. 20곳이니까 이제 아마 김치 코인이 600종 정도 되는 600종보다 좀 적은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1300종 그리고 거래소마다 중복된 종목을 제외하게 되면 600종이 올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내 가상시장에 24개죠. 20개의 600종의 여러분들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는 사고 팔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600개 코인에 대한 상장 심사가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3개월 터울로 이제 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고 걱정도 많을 겁니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김치 코인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가상화폐의 거의 여러분들 그 총대장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등 글로벌 시장에 거래되는 주요 코인에 비해서 김치코인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이 낮고 이용자 보호나 기술 보안 등에서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당수 코인이 이번 심사를 통해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름들 나오는데 김치코인을 비롯한 상당수 알트코인, 영어로 alternative,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들을 알트코인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끊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투자 적격성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겠네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알트코인 거래가 많고 해외 주요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은 40%인데 한국은 15%에 불과하고 그리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알트코인 거래가 많은 편이다. 그 알트코인 가운데서 상당수가 김치코인이다. 이렇게 이름들 나오는데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글로벌 코인의 가격은 크게 오른데 김치코인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코인들이 왜 이름들 오르는가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대단히 파격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그런 코인들이 뜨는 겁니다. 그런데 김치코인들은 이제 뜨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 여러분들 제가 코인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여러 번 다뤘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의료 사태가 발생하면 의료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주식시장 이름 뜨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다루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을 다루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공 박사님은 만물 박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 현상을 이렇게 보면은 젊은 날에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사안을 보는 분석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분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전 산업도 할 수가 있고 가상화폐 시장도 다룰 수가 있고 투자업계도 다룰 수 있고 다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위를 마친 이후에 한 20년 정도는 100권 이상 된 책을 썼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책을 써본 거 아닙니까? 그게 트레이닝이 돼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논평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논평 시장이 너무나 부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대세에 편성해가지고 그냥 막 떠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래오래 정론을 견지하는 그런 논평을 계속해서 펼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 보시죠.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예. 여러분 저는 가상화폐 시장을 이렇게 봅니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은 상품인 겁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신상품인 겁니다. 그 신상품을 일찍 알았으면 저도 투자를 했겠죠. 그러나 그때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 거죠. 새 상품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영원히 가겠죠. 그 비트코인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컴퓨터를 이용해가 채굴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이런 발굴해야 채굴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채굴을 해가지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그런 가상화폐를 우리가 여기 보시는 POW, Proof of Work, 작업 증명 방식의 가상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품인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아닌 겁니다.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고 동시에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 ETF, Exchange Trade Fund를 만들어 거래를 한 겁니다. 완전히 이제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등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품의 두 번째를 돈 냄새를 특별하게 잘 막는 천재적인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치코인은 어떤 코인이냐? 개인 기업이나 개인이 발행을 한 겁니다. 정권처럼 발행을 하고 김치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김치코인 발행사가 주도해서 마케팅 같은 걸 잘해가지고 가격을 좀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권성입니다. 정권 성향이 강한 겁니다. 정권 성향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채굴을 통해서 권리를 인정받는 그런 코인에 비해 가지고 발행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발행사가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로 자율성이지만 나쁜 말로 하면 얼마든지 예, manipulation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발행사가 있는 주식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정권인 겁니다. 발행사가 주도해서 노력을 통해서 마케팅 같은 걸 통해서 가격을 올려갈 수요를 촉진해가 올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다 여러분들 내가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돈을 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식의 코인을 김치코인 같은 방식을 예,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가 POS Proof of Stake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권성이 강한 종류의 가상화폐인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김치코인 여러분들 요번에 불꽃처럼 인기를 끌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구분을 못한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은 POW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상품이기 때문에. 신상품인 겁니다. 근데 POS는 상품이 아니고 정권인 겁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상장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POW 작업 증명 방식에 비해 가지고 예, 좀 개인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겁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발행 물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POW라고 이런 POS 가운데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POW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POW 성격이 강한 그런 종류의 가상화폐는 신상품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게 이런 바로 비트코인인 겁니다. 중간에 이더리움도 성향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여러분들 몸과 하니까 POW인 겁니다. 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퍼플렉스티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작업 증명 코인으로는 비트코인과 레이번 코인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작업 증명 방식 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레이번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지캐시. 최근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서 POW 방식의 코인들이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정권이 아니니까. 상품이니까. 손이 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원근감 때문에 큰 겁니다. 이렇게 예, 이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원근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메시지인 겁니다. 김치코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러분들 상장이 되거나 살아남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자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권리를 취득하는 POW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발행사가 있어 가지고 발행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그런 POS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들은 상장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게 되면은 코인 투자를 하시더라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분야를 좀 제가 일찍 알았으면 일찍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뭐 그때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제 논평하다 보니까 야, 이 뭐 중앙지들도 이렇게 코인을 다룰 정도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라고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게 뭐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상장 폐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유보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김치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발을 좀 손해가 좀 있더라도 발을 빼는 게 좋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취사선택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오늘 10가지 주제 가운데서 6가지를 마무리했고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아주 명저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